이거는 맵이 일단 벽이 깨지는 맵인데 어쨌든 유료행신으로 에너지를 깎으면서 네. 강제이지를 피할 수 있는 요새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오행권 자세를 쓰기가 좀 껄끄럽고 결국 같이 도망다니는데 요시는 에너지를 채워요. 아, 포션을 먹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뭐 레이도 채울 수는 있는데 이게 요시 쪽이 좀 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맵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요시가 좋아지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2세 캐릭터 대전인데 아이뮤지션과 켈투, 일단 켈투의 레이우롱이 오늘도 높은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켈투 선수의 레이가 가장 기본기 위주로 게임을 해요. 그냥 네. 안정적으로 악마발, 용성 1차, 원투, 오리발 이런 거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다른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어, 농차 콤보. 그리고 랑아 패턴을 만든 선수인데 이런 거를 아이미 선수가 당할지도 궁금하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덜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성 1타만 쓰는 거예요. 앉으면 원투가 확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계속 돌아. 계속 또 돌고 팽이. 아, 계속 돌다가 죽는다. 한번 좀 저게 세기였던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지금은 사실 유료행신 할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쫓아간 거거든요. 예. 근데 계속 돌 수 있어요. 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자기도 돌고 가로로 돌고 세로로 돌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지를 못 거는 거거든요. 예, 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로아이에서 더 이상은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거를 본인이 자랑하는 거를 안 써야 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억제해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랑아 카운터. 결국에 용성 1타에서 자세 잡고 그 다음에 랑아 패턴이 켈투 선수가 자랑할 패턴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카운터가 났습니다. 하단 돌리고 다시 한번 이제 붙다가 저 유료행신이 워낙 지금 성능. 와, 이것도 앉아 일어나 요구죠. 한번더 갚아주네요. 다시 한번 데미지 중시. 네. 다시 선풍방 기상을 노리고요. 아, 낙고쳤어요. 이러면 돌리고. 어, 낙고는 쳤습니다. 자, 이게 아 1단 딜케요. 10단 딜케 완벽하고 그 다음에 또 유령신 안, 어, 안 했고요. 후소태로 때리고 이거 레이즈라서. 레이즈라. 어, 에이, 어디 가나요? 어디 가나요? 에너지 채우고. 이거 아이미션이 너무 바라던 그림인데. 그렇소, 에너지 조금씩 채웁니다. 포션 먹고 있어요. 아, 다시 한번. 와, 와, 네. 와, 와, 이거. 슬라야. 이거 그 피해 없으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어, 막타 썼어요. 이거 레이즈가 오히려 만들어진 게 아이미션이 바라는 그림. 그렇죠. 이걸 리스펙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켈투 선수가 막타를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리스펙을 한 건데. 밀어내고. 다시 한번. 자, 이러면 할부 준비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호밍기 진짜 잘 깔아놨네요. 원래 막타를 쓰면 앉아서 띄울 수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지를 걸 거라고 생각하고 아뮤 선수가 너무 리스펙을 했어요. 네. 어, 근데 아뮤가 반대로 이게 마음이 급해지면 켈투가 훨씬 자유로워지죠? 그렇죠. 다시 때려주고 벽까지 보내고 이번에 낙법 생각할 것 같거든요? 하면서 아, 맵업 서면서 다시 한번 점프 호밍기 짬바를 끊고요. 패턴, 패턴 겁니다. 패턴. 와, 이거 벽에서 낮을 생각이 없네요. 자, 근데 체력 차이는 여전히 켈투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반대로 들었고요. 어디 가나요 지금? 어디 가나요? 투평이 네. 피했는데 와, 켈투 선수가 대단한 게 뭐냐면 그래도 타수를 더 많이 하는 걸 해서 타수를 잡는 걸 했거든요, 횡신까지요. 예. 그런 부분이 대단한 것 같고 확실히 켈투 선수가 기본기 위주의 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이지를 잘 안 걸어요, 생각보다. 크게 사고가 안 나네요. 이게 아이뮤지션 선수도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띄우지 못하는 상황도 많았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아이뮤지션 선수가 봤던 레이 선수들의 전형은 사실 용성을 1타만 쓰는 게 아니라 2타, 네. 3타 하면서 강제 가드를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유령실을 피해주고 뛰었다면 켈투 선수 1타만 써주면서 상대가 뭐 하는지 체크해주고 안정적으로 웬어퍼나 악마발 이런 거로 천천히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침착하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아이뮤지션 선수는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이러면 아이뮤 선수가 최근에는 무한맵보다는 템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네. 아마 웬만하면 템프를 갈 거라고 보이고 어,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뮤 선수가 가장 힘들 때는 사실 2원이라든가 악마발이라든가 횡신2를 써주면서 천천히 가주거든요. 네. 그게 나올지도 궁금하긴 해요. 아, 아이뮤지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거리가 있으면 체력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무한맵 선택의 확률은 굉장히 높기는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침착하게 하면 무한맵. 공격적인 부분도 체크하기 때문인데 그냥 정규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좁은 맵을 했어요. 그러니까 벽을 갔을 때 게임으로 패턴으로 한 방에 게임을 터뜨리겠다 이거거든요. 아, 아까 약간 웹업섬 같은 거 안 맞고 하는 억울한 상황이 있긴 했어요. 그렇죠. 2-2 웹업섬이라든가 이런 벽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도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하지만 꽤 의외죠. 템플 정도의 넓이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아이미션이 미시마 도주라니. 그렇죠. 그리고 후소태를 레이 유저 중에 가장 안 써요. 저 밑으로 오른발 쓰거든요. 네, 와 근데 이걸 또 상단의 피로 때려내요. 맞습니다. 와 그러면서 선풍하고 때려주고 데미지 중시, 아직까지 데미지 중시에요. 패턴을 오늘 넣는 모습을 좀 최소화시키고 있는데 구원 쓰는 거 보세요. 저게 패턴이거든요 사실. 네.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높게 떠요. 그렇죠. 때려주고 그 다음에 후상황 챙기죠. 자 뒤집고 가지 강제이지 사건에서 일어나. 와 한 발씩. 아니 어디 가나요. 다시 한번 또 이지 다시 똑같이 일어나네. 그렇죠. 한 대 때려주고 와 웹 없어 복마정타 때려주는데 저게 강제이신데 안 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점프 아니면 요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친구들 거기에서 그게 가장 자신있어하는 강제이지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아 알면서도 답답해 참아가서 가야 된다. 이게 와 이것도 피했네요. 다시 한번 어 이거 지금 약간 전염검 걸려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변수가 창출되는 상황들은 아뮤 선수가 좋아하는 상황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지 선다가 굉장히 혼쇄해 보이거든요.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그 스텝에서 용성 안 쓰면서 차분히 보세요. 아 하야부사 콤보 애매하거든요. 콤보 애매하거든요. 어 바닥 때리고 레이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레이지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죠. 칼 꺼내고 레드 조심해야 돼요. 레드 조심해야 돼요. 펌 다시 한번 1타. 아 이거 긁어준 거거든요. 와 오히려 더 긴 기술을 썼어요. 뱀은 신축성이 좋거든요. 맞습니다. 사건. 아 그러면서 서로 장군 멍군인데 찍고 호밍겨 호밍기 시작했어요. 예. 저 호밍기로 또 거리 기가 막히게 돼요. 아 뒤로 아, 빠지고요. 백컷. 아 이것도 참 재밌는 모습이고요. 노블 조심해야 됩니다. 칼이 없어요. 자 3타까지 동무. 네, 저 밑으로 오른발. 아 욕을 노렸어요. 아 뜨죠. 이거 실수가 나왔지만 벽까지 가는데 콤보 봐야 돼요. 벽까지 가고 야 잘 넣었네요. 매번 없음. 한 번 더 하단 널타 말다. 아 지금 할까 말까 고민했던 모습이다 아뮤 선수가.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게임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게임에 대한 고찰 능력인데 아, 안 걸려요. 이지가 안 돼요. 유르 횡신은 아 이거 정말 묘한 캐릭터란 말이죠. 그렇죠. 아 이타. 그래서 레이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고 싶은데 원래 이겼던 공식인데 이 안 한다는 게 참는다는 게 그렇죠. 어렵죠. 아 만삼으로 긁어요 계속. 그렇죠. 이거 캐릭터와 모든 마음까지 긁어버린 심리인데요. 이럴 때는 오히려 막아서 이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차분히 공격 안 해주고 라가발? 어 이거 좋은 선택인데요. 다시 찍고 호밍기. 아, 호밍기는 유령이 아 또 이럴 때 좋네요. 아, 왔어요. 이거 벽까지 가기에는 애매하죠. 와, 근데 와, 진짜 잘 돌렸네요. 다시 찍고 아 이거 안 맞았어요. 아. 몰랐지? 이게 바로 환역분신술! 나의 잔상이다! 예, 아. 진짜 명대사처럼 돼버렸네요! 이게 일반적인 레이 대 요시의 구도예요. 그래서 레이 유저들이 요시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아니 좀 혐오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고키, 뭐 엘리자 이런 캐릭터와 더불어서 요시를 가장 레이 유저들이 싫어하는데 그 유령신의 에너지는 깎이긴 깎여요. 근데 별로 안 깎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게 유연합니까 캐릭터가. 그렇죠. 그러면서 뭐 각종 자세에서 강제이지가 강제이지가 아니게 되고 안정적인 공격을 하면 짬발을 끊고 그리고 본인이 공격하고 이런 네. 상황 속이 쉽지 않은 거죠. 야 그래도 뭔가 태초에 격투 게임 보면서 저런 장면을 다 멋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런 장면이 지금 나왔던 것 같아요. 철권 되게 화려하고 멋지다 이런 그렇죠. 거를 보여주는 건데 철권 아시는 분들은 약간 복장 터진 느낌이죠. 원래는 캐릭터 선수가 화랑도 하지만 화랑이 또 요시한테 힘들고 사실 리도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가장 많이 한 건 레이기 때문에 레이를 내서 더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와! 와 이건 그래도 승부수인가요? 그렇죠. 근데 화랑이 요시한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렇다는 거는 그 캐릭터 선수가 한 이유를 보여줘야 되고 네. 캐릭터 선수가 되게 기본기적으로 천천히 할 텐데 플라멩고 자세를 안 잡는 게 좋긴 해요. 요시한테는요. 그동안 그런 어려운 싸움들도 켈투 선수가 화랑으로 뚫고 올라갔던 그림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서 대회에서는 화랑을 잘 안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죠. 자 일단 횡 잡고요. 이것 때문에 한 것 같네요. 왜냐면 저 호밍이가 13프레임인데 네. 안정적으로 호밍이랑 외로워. 아! 근데 앉았다 일어나서 이거 진짜 요구는 예술이네요. 이러면 투투 웹업썸 웹업썸. 와 다리는 길거든요. 어쩔 수 없죠. 네, 다리는 길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호밍기로 안정적으로 게임을 해주겠다 이건데 이기는 좀 써주면서 DK? 호밍기 통제해주고 있어. 피해요. 근데 우와 그 다음에도 안정적인 파워 크래셔 기술을 써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불을 때리고 있지만 요불 때리는 것만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맞죠. 일단 짬발. 하지만 이 치설은 이지가 강력합니다. 투투 웹업도 될지 궁금하고요.
다시 한번. 아 그냥 이 안정적인 콤보 데미지를 뽑아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참는 거 보세요 겔츠 선수가. 저게 저 미리냈으면 욕을 맞는 거 아닙니까? 로블리치가 길어집니다 이제. 아 욕을 판정 좋아져요. 어 이런 것도 카운터 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로블이 확정타로 들어가요. 다시 와 이거 2D 이렇게 좋죠. 그렇죠. 그러면서 2탄. 자 그리고 레드 써도 불안하거든요. 이제 살 순 있는데 레드 아 이게 피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악마바의 기술도 안정적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공격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원래 요시랑 게임할 때는 참아서 이겨내라 라는 그렇죠. 이야기 많은데 어 이거 하야부사 맞을 뻔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아미 선수는 상대 공격하는 걸 바라고 있어요. 네. 공격해줘 해줘 이거거든요. 앞뒤로 그리고 뒤로 돌면서 또 빠지는 지금 칼을 계속 넣는 건 보여주기네요. 방금 피스키퍼로 원거리 견제를 해주고 있는 켈츠 선수고요. 다시 한번 저 원잽 투잽이 진짜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시한테는 플라멩고 기술 잘 안 쓰거든요. 네, 아 벽추가 콤보 너무 아파요. 다시 그리고 피스키퍼 피스키퍼 벽광 다시 찍고 이득해요. 유럴신 어디 오나요. 자 그래도 이거 축을 잡았는데요. 잡기 이게 큰 교훈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호민기 본인을 억제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와! 와! 이거 끝났어요. 끝났어요. 레이지 아탁! 난리 났어요 지금! 공마 외곽선 카운터 났고 결국에는 공격하는 순간이 아이미언 선수한테는 기회가 예. 되거든요. 요시한테는 기회가 돼요. 아니 근데 복마 외곽선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켈츠 선수의 마지막 기회가 남았는데 더 차분하게 공격할 걸. 아!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술을 쓰는데 맞으면 이거 무슨 할 말이 준비합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다시 한번 데미지 중심 콤보. 아 너무 아파요. 이게 컴퓨터부터 시작됐고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아이미션. 그렇죠. 다시 한번 와! 우명 십자검. 다시 한번 외법성. 선풍검. 선풍검 돌고 다시 돌고 빠지고 돌고 돌고. 이거 유령 다시 돌 거야. 또 돌 거예요. 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깥으로 돌겠죠. 아! 검을 굴리고 칼 없어요. 칼 없어요. 칼이 없어요. 다시 이번에 아! 확정파. 카운터 났어요. 그래서 아미 선수랑 게임할 때 아미 선수가 요부를 맞히면 맞힐수록 이긴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 요부를 너무 많이 맞췄어요.